한동안 잠잠했던 휘발유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. 지난달보다 리터당 100원 넘게 오르면서 4주째 상승세입니다. 이달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다음 달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,000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박지혜 기자입니다. 휴가철을 맞아 붐비는 고속도로 주유소. 경남과 동해안을 자동차로 오가는 휴가족은 기름값이 무섭습니다. 한 4, 5시간 걸릴걸요, 아마. 차가 밀려가지고. 1,300원, 1,200원 할 때는 별로 부담이 없었는데. 오늘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,681.15원, 경유 가격은 1,502.61원으로 지난달보다 리터당 100원 넘게 오르며 4주째 상승세입니다. 기름값 부담에 알뜰 주유소는 주유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운전자들로 더 북적였습니다.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탈라고 그러죠. 체감은 한 20%, 30%? 에어컨도 많이 틀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쓰기도 하고 짧은 거리도 차로 많이 가게 돼요.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. 기름값이 오르는 건 다시 치솟는 국제 유가 영향 때문입니다.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 플러스의 추가 감산 결정 등으로 올해 배럴당 $70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 유가는 이틀 전 $82를 넘어서며 지난 4월 1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휘발유는 25%, 경유는 37%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마저 이달 끝나면 휘발유는 리터당 200원, 경유는 리터당 210원가량 오를 수 있습니다.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,000원대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.